본격 농촌 힐링 프로그램 마녀들의 포레스트입니다. 마녀님 소개할까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북 장수에서 온 레드 마녀 안다섬입니다. 반갑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 아, 그 레드 마녀 굉장히 강렬하잖아요. 맞아요. 그 레드 마녀의 별명도 나는 궁금하지만 조남이 안다섬이 그 별명 아니고 이 오타잖아요, 오타. 아, 아니요. 실명입니다. 진짜로 안다섬이 이름. 안다섬? 모른다섬도 아니고 안다섬. 초등학교 때 별명인데. 초등학교 수준이래요. 네? 저는 이 촬영만 들어가면 여기만 오면 이게 초등 수준이래요. 아니, 그래서 제가 원래 오늘 녹화 들어오기 전에 공손하려고 했거든요. 네. 공손할 수가 없어요. 왜 공손하려고 했어요? 왜? 저희 시어머니랑 같은 나이시고. 그래가지고. 방송에서 얘기 안 하기로 했잖아요. 아무튼 안다섬이라는 이름은 진짜 실명이고 네. 뜻이 있나요? 다 섬이 사랑이라는 뜻인데 그쵸, 우리나라 이게 말이죠. 그 다 섬도 옛날 고어로 이제 사랑이란 뜻이라서 오. 같은 뜻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안 사랑해도 되잖아요. 사랑으로 안 사랑. 아니 그 부정적인 안이 아니라 편안한 안자라서 편안한 사랑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바깥 사랑 말고 안 사랑. 아 네네 안 사랑. 이렇게 넘어가야죠. 카리스마 배우 이무식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레드 마녀님이 여러모로 참 궁금합니다.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해보시죠. 수박이 왜 열려? 수박이 열리죠, 그럼 수박이. 아, 수박이 열리는 거 맞는데. 아, 왜 매달려 있어, 수박이? 이거는 평소에 보시던 커다란 수박이 아니라 이제 애플 수박이라고 해서 이렇게 굉장히 사과처럼 작은 수박인데 얘네가 왜 애플 수박이냐면 수박 우리가 보통 잘라 먹으면은 껍질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얘네는 이렇게 사과처럼 깎아 먹을 수 있다고 해서 애플 수박이에요. 애플 수박? 애플 수박? 우와, 저거를 깎아 먹을 수가 있다고? 이 정도 사이즈가 딱 팔기 좋은 사이즈. 얘도 맛있겠다. 줄무늬도 선명하고 밑에 작고 딱 좋다. 딱 이 크기가 좋은 거야. A급 더 찾아봐. 달고 다른 수박. 나 되게 작다. 다 잘한 거죠? 딱 손만 하네. 귀엽다, 저게. 그냥 어렸을 때 제가 뭐 식물 키우는 것도 되게 좋아했었고 책 읽는 것도 좋아했었는데 그 당시에 좀 농업에 꽂혔던 것 같아요. 농수산대 졸업 후에 바로 농사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와, 결단력 있어. 어렸을 때부터? 16살 때. 아, 이미 농업을 농사에. 하겠다고. 네네. 이제 아버지도 농사를 짓고 싶다 이런 꿈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농사를 진다고 했을 때 너무 흔쾌히 좋아해 주셨고 제가 농사를 짐에 있어서 너무 전폭적인 지원도 해주시고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잘 익고 있네. 이곳은 또 어떤 공간이에요? 우미자 밭입니다. 오, 미자. 오, 미자. 맞습니다. 예쁘게 자라라. 오미자가 나중에 빨갛게 익으면 빨간색 보석들이 막 위에 바글바글바글바글 달린 것 같거든. 근데 진짜 예뻐. 언제 따? 아직 추석 때쯤 한 달 더 남았어. 해발 한 700m 정도 고지가 됩니다. 이 오미자 같은 경우에는 준고랭지 살록에서 자라야 잘 자라거든요. 일교차가 큰 산지로 잡아가지고 저희 오미자 과육이 튼튼하고 맛있게 잘 키우고 있습니다. 장수가 근데 그렇게 높은가요, 이게? 해발? 기본 네네. 상상이 500고지 맞아요. 정도. 기본. 500고지 평균이. 높구나. 500고지라고 하면 보통 군인들이 많이 쓰는 단어인데 500고지. 아, 뽑아도 뽑아도 끝이 없네. 잡초 언제 뽑았냐? 왜 이렇게 잡초가 많냐? 이름 모를 잡초. 너 누나보다 잘할 수 있어? 그럼 잘할 수 있어. 웃기고 있네. 어떻게 잘해? 경험치라는 게 다르지. 경험치는 내가 한 수 위지. 초보 농사꾼이 까불어. 어?
와, 잡초 끝도 끝도 없을 것 같아요. 전 이제 올해 3년 차 농업에 충분한 매력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농업에 뛰어들었는데 누나가 이제 먼저 하고 계셨고 저를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어? 3호도 있어? 오. 이번에 서리만 안 맞았으면 한 150개 정도 달렸을 것 같은데 다음 한나무에 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어린 봐도 한 20개도 안 돼 보이니까 아, 이거 어떡하냐, 올해는. 냉해 피해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 좀 고민을 해보게. 날씨 때문에 농사짓기 너무 힘들어요. 그쵸? 아, 맞아요. 날씨가 많이 변하니까 또. 이제 촬영했을 때가 수확 전이어가지고 조금으로 탄 거예요. 얘네 봐봐. 좀 크기도 좋고 색도 좋고 젖과도 잘 돼가지고 얘는 나중에 크면은 잘 될 것 같다. 그나마 좀 다행이네. 불행 중 다행인 녀석들. 처음에는 1,000평으로 시작했거든요. 근데 어느새 벌써 9년 만에 16,000평이 돼서 와, 안 부자야. 16,000평이요? 네, 맨손으로 시작해서 지금 열심히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네. 눈코 뜰 새 없이 너무너무 바빠요. 처음 왔을 때는 가장 힘들었던 게 뭔가 농촌에 들어오면서 그 리틀 포레스트, 총캉스 이런 것들을 많이 떠올렸었거든요. 그래서 놀고 재밌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밭에 조금 소홀해졌었어요. 근데 그때 크게 데리고 나서는 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다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재배도 열심히 하면서 이제 오미자 그리고 사과, 우리 애플 수박 이 작물을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진짜 하루도 안 쉬고 열심히 했나 보다. 정말 잠자는 시간이 부족하게 살고 있습니다. 와, 잡초들은 잠을 안 자거든. 맞아요. 오, 진짜. 오, 야. 레드마녀님 농사에 어떤 면이 그렇게 꽂혔는지 궁금해요. 가장 첫 번째는 수확의 즐거움인 것 같아요. 이 막 오미자가 막 보석같이 막 이렇게 빨갛게 익으면은 이제 빨간 보석들이 막 눈앞에 이렇게 펼쳐지는 느낌이거든요. 그게 일단 그 환영 너무... 아니에요? 환영? 아, 환영 아니고 한번 놀러 오세요. 보시면은 아, 이 말이 무슨 말이었구나 하고 깨달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보석같이? 네, 상상이 보석 같구나. 정말 그게 예쁘고 농업이란 분야가 되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막 농사도 짓지만 뭐 가공도 하고 여러 제품들도 만들어보고 체험거리도 막 준비하고 하면서 제가 하는 만큼 많은 것들이 이뤄낼 수 있기 때문에 되게 매력적인 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 큰 평수에서 농장을 또 운영하고 있고 굉장히 어려운데 또 세 가지 작물을 동시에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처음부터 세 가지 작물을 생각하고 접근을 한 거예요? 아니요, 처음부터 세 가지는 아니었고 제가 맨손이다 보니까 돈이 한 푼도 없이 시작을 해야 되는데 시설 투자나 이런 게 어렵잖아요. 맞아, 어려워.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농사를 한번 찾아보자 해가지고 장수의 특산물인 오미자로 처음에 딱 1,000평으로 5천만 원 빚을 내서 시작을 했고요. 네, 그냥 네, 진짜 0원으로 시작해가지고 대담하다 진짜. 네, 근데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은 게 이제 빚을 지는 게 이제 두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빚을 내서 땅을 사는 거잖아요. 이거 뿌리고 만약에 망하면 또 땅 팔고 다른 거 하면 되니까 약간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노력했어요. 장수에서는 그냥 아무나 막 빌려줘요, 돈? 아니요. 대출. 신용보증 빌려야지. 네네. 장수 가시려고 돈 빌려준다는 얘기예요. 오미자가 다섯 가지 맛이 있다고 그래서 그 네,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달고 쓰고 쉬고 맵고 짜고. 네, 맞습니다. 맞나요? 네네. 맛까지. 근데 매운맛도 이렇게 맛 보면 신맛을 많이 느끼는데 맵고 짠 맛은 잘 못 느끼거든요. 열매 과육보다 씨의 그런 쓴맛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오미자를 보통 생가루는 잘 안 먹거든요. 가공을 보통 처리를 해서 먹으니까 그런 맛들이 이제 조금 느끼게 돼요. 근데 저는 맛을 보고 이거 오미자는 아니다. 산미자나 이미자다 이거. 왜냐하면 신맛하고 단맛밖에 안 나니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씨앗에 있다. 네네. 그리고 몸에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술을 좋아하니까 숙취. 맞아요. 숙취에도 좋습니다. 저희 아버지 술 드시면 오미자 먹어요. 뭐 감기 걸리시면 오미자 먹어. 수월 안 되면 오미자 먹어. 아버지 다 오미자야. 아버님
오, 미자. 오, 미자. 영상 속에 이제 사과 나무를 이렇게 보면서 냉해 걱정을 하더라고요. 네네. 사과는 냉해가 좀 취약하죠. 맞아요. 사과가 5년차 사과라서 한 나무에 한 사과가 한 150개 정도 달리겠구나 하고 아, 올해 좀 많은 이제 수익을 벌겠구나. 나 돈 너무 많이 벌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에 취해 있었는데. 걱정되죠. 네네. 난 4월 달에 냉해가 두 번 정도 서리가 내리면서 냉해 피해를 좀 봤어요. 네네. 4월에. 장수가 워낙 기온 일교차가 크다 보니까 서리가 내려서 나무당 한 15개 이 정도밖에 이제 꽃이 다 상해가지고 근데 좀 속이 아이고, 많이 어떡해. 상했어요. 15개밖에 못 살아남은 거예요? 네, 나무 하나당 해가지고 아유, 굉장히 속상해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가 이제 고랭지 높은 해발 700m라고 그랬잖아요. 사과밭은 한 500m 정도 됩니다. 그럼 타 지역에 비해서 그 장수에서 나는 과일의 강점? 강점? 장점? 네네. 이렇게 뭐 설명을 하신다면? 고지가 높을수록 일교차가 커지거든요. 일교차가 커지면은 뭐 낮에는 따뜻했다가 밤에는 추워졌다가 하면서 이 과육이 단단해져요. 그래서 과육이 막 퍼석퍼석하지 않고 아삭아삭하고 당도가 높고. 과일이 적합하게 맛있는 과일로 자랄 동네는 사람이 살기는 힘들겠네. 낮엔 뜨겁고 밤이 차면 왔다 갔다 하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아, 여름에 너무 좋죠. 네네. 사람이 장수하는 그 고지가 500m 정도 되면 사람이 오래 산다라고. 이게 근거 있는 얘기인가? 그러니까 나 임유정 씨 찾아서 얘기하니까 못 믿겠어. 아니 진짜로. 그러니까 해발 500m 정도에서 네. 사람이 살아야 장수할 수 있다? 네. 이건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 진짜. 제가 한번 진짜 오래 살아볼 테니까 오래오래 한번 보면서 검증해 보시죠. 저도 그 정보를 접하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임유정 수기님 80년 뒤에 봅시다. 그때 검증하도록 하죠. 80년 뒤에 한번 검증해보자. 저는 그때까지는 못 살아. 장수 오세요. 할 수 있어요. 장수 오세요. 일반 500m에서 계속 살아야 되는데. 자신감이 있어요. 이렇게 웃고 있어서 눈물이 나. 지금 사과, 오미자 뭐 이런 거 하시잖아요. 이게 지역에 되게 특산물 비슷한 곳이 또 있거든요. 어디? 경상북도 문경. 그렇지, 문경. 아, 문경이 네. 뭐가 유명해? 사과. 문경 사과도 사과? 유명하고 오미자. 오미자가 되게 유명해요. 어, 라이벌이구나. 네. 네, 약간 좀 항목이 겹치는 것 같은데. 아, 저희가 오리지널이에요, 오리지널. 아, 잘하시는구나. 아니, 웃기잖아요. 아니, 웃기는 얘기 아니고 정말로 그 우리나라에서 처음 오미자가 재배가 시작된 곳이 있어요, 아니, 장수에서 시작이 됐어요. 맞아요. 장수에서? 네. 재배 네. 시작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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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문경 사람들이 배워간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걸 확인해봐야 되고. 근데 이게 북쪽 지방으로 갈수록 있지 않나요? 이게 해발하고는 다른 건가? 아, 지역이 다르겠구나. 북쪽이라고 높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산이. 왜 북쪽 높게 생각이 들지? 네. 왜 그러죠? 열대야가 없는 곳이 장수예요. 우리나라 전체 지도에서 열대야가 없는 곳 하면 장수가 딱 떠요. 맞지 않아요? 맞아요. 네. 저희 지금. 지금까지 장수 캐스터 임유정 네. 수지가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멈추면 아세요. 친구들 나이는 다 다른데 저랑 같이 활동하는 청년 농업인 친구들입니다. 우리 김장김치 담는 거 아니지? 고추 딸 거예요. 하나만 있으면 두 개 하나. 요새 일이 조금 많아가지고 고추나 이런 것들 따는 게 제 혼자 힘으로는 조금 벅차서 일을 좀 도와달라고 초대를 했습니다. 환자 지금 상태는 어떠지? 환자가 이거 갖고 있습니다. 어레스트, 어레스트. 이 환자 당장 수술방으로 옮겨. 연기는 잘 못하네요. 천상 농업인이네. 이문식 배우님 앞에서 지금 연기를 하다니. 아, 용기만큼은 대단합니다. 갑시다. 풋고추인데 빨간 애들은 못 팔거든. 그러니까 빨갛게 익어가는 애들이랑 빨개진 애들 다 따주면 돼. 조금이라도 흠집 있거나 병나 있는 애들 다 따버리면 돼. 에이, 좋은 애들만 남고. 하우스 온도 보셨어요? 45도. 아, 난 하우스 45도. 한낮에 하우스 보통 야, 일이 아님. 이렇게 따면 되는 거야? 아, 잘한다. 고마워. 두 개, 우리 하나니까 내일도 도와줄 거야? 오늘부터 4시 되는 걸로.
같이 활동도 많이 하고 저희가 이제 본 지가 좀 오래됐어요. 이제 그래도 한 5년 정도 이상 봤고 이제 단체 내에서 중요한 역할도 맡고 있어서 다 같이 많이 자주 보는 편입니다. 맞아요. 제가 지금 전라북도 사회지 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고요. 좋은 것을 더욱 좋게 실천으로 배우자라는 금언이 있거든요. 듣기만 해도 너무 좋지 않나요? 어, 애플 수박이다, 그렇죠? 맞아요. 어, 드디어 먹어봐야죠. 어머, 너무 귀여워. 아, 그 저 초록색 껍질이 굉장히 얇구나. 네, 네, 사과처럼 깎아 먹을 수 있어요. 아. 와. 와, 진짜 맛있어 보여. 와. 아, 그럼 내가 키운 거지. 와, 대박이다 진짜. 너무 귀여워서 못 먹겠어요. 와, 진짜 이거 누나가 만든 거야, 이거? 이거 봐봐. 와, 장난 아닌데? 좋아, 이거. 대박. 아, 누나 아니야? 맛있다. 강도가 장난 아닌데? 진짜 맛있어요.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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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차! 그 계절에 아무리 막 몸 좋은 막 몸보신 그런 식품들이 찾아도 결국에 가장 제일은 제철 과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뜨거운 여름에 수분 가득한 이제 애플 수박 먹으면서 다들 기운 좀 냈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날 더울 때 시원하게 오미자 에이드 먹으면 정말 맛있거든요. 요새 비 많이 왔는데 상기 너 수박 괜찮아? 뿌리가 좀 죽는 그런 고사되는 병이 좀 있어서 좀 상황이 좋지가 않더라고. 군산 수해 피해 때문에. 울지 마. 콩이 다 물에 잠겼대. 맞아. 요새 다 힘들어. 지아는 양파 괜찮아? 어, 일단 양파는 다 캐했는데 대파가 완전 끝까지 잠겨버린 거예요. 청년농부들 같이 저희 모여가지고 얘기하는데 다들 막 수해 피해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여름에 비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 그 농작물들 먹을 때는 진짜 감사한 마음으로 먹어야 돼. 으이짜. 아, 이거 올려도 되겠다. 아, 파라솔 준비해주세요. 저희가 또 농사꾼들이잖아요. 그래서 농사꾼들이 어떻게 이 여름을 재밌게 즐길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농업인들이 할 수 있는 촌탕스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런 남자. 너무 시원해요. 저 물 무게도 엄청 날 텐데. 저렇게 먹는 수박이 제일 맛있어요. 애플 수박이 또 껍질이 얇아가지고 그냥 주먹으로 딱 치면은 바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주먹이 세서 그런 게 아니고요? 조금 센 것 같긴 해요. 아니, 주먹이 저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크기가. 어, 시원해졌네. 우와. 낭만 있다. 나도 하고 싶다. 제 롤모델이라고 생각할 만큼 진짜 대단하고 능력치도 좋은 사람이고 내가 저 언니 나이 때는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얼마나 읽을 수 있을까라고 좀 저를 동기부여하게 되는 그런 언니인 것 같아요. 사실 한 3년 동안 제대로 휴가를 가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어쨌든 맡고 있는 것들이 있고 제가 하고 싶어서 일을 펼쳤으면은 그거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후회가 남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진짜 농촌에서만 볼 수 있었던 장면이다. 참 우리 그 레드마녀님이 그 역시나 카리스마가 있었던 이유가 그 4H 회장 자리를 맡고 있어서 그랬나 싶어요. 아, 지역 회장이 아니라 전라북도의 회장. 아, 그동안 회장이에요? 전라북도? 네. 야, 대단하시네. 거의 이제 뭐 정치로. 아유, 아유, 회장님. 편안하게 앉으세요. 아유, 네네, 편안합니다. 그 또래 청년들하고 이렇게 같이 어울리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는데 같이 이렇게 품앗이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하는 것이 정말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많이 큰 힘이 되는 것 같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제 막 공부도 오래 하고 있으니까 자신감이 넘쳐나 내가 잘나서 그랬구나 약간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경험하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아 내가 지금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거는 다 나를 도와주고 하는 이런 귀인들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걸 또 느끼고 이 농부들이 되게 순수하고 착한 친구들이 많아요. 생명을 키운다는 게 이제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하죠. 생각을 그렇죠. 하거든요. 야, 누구나 네. 할 수 있는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맞습니다. 멋진데요. 그래서 이게 되게 선한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평소에도 되게 선한 영향력을 많이 받고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농촌에서는 그런 맞아요. 단합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타임머신을 타고 쭉 간 것 같아요. 저희 제가 이래봬도 전기가 안 들어온 동네 살았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때는 전기가 안 들어와서 TV가 없었기 때문에 아. 동네에서 사랑방이 모여가지고 같은 또래들끼리 네네. 아까 그 그림처럼 이렇게 놀고 농사 같이 짓고 아, 같이 그랬구나. 보면 그랬단 말이죠. 같이 물놀이하고. 네. 부러워요, 근데. 이거. 재밌어요, 근데. 재밌어요. 네네. 굉장히 귀한 자산들이에요, 그분들이. 요새 인하고 있어가지고 너무 귀엽죠? 저희 두 달 된 제 새 식구입니다. 후추예요, 후추. 처음 왔을 때는 피부병도 있고 많이 아파가지고 걱정을 했는데 지금 많이 낫고 있어가지고 열심히 사랑으로 돌봐주고 있습니다. 코스모스 냄새 맡아 봐. 어이쿠 어디 갈 거야? 이거 볼 거야? 네, 너무 귀여워요. 어, 아직 말을 많이 안 듣는데. 집이 산속이다 보니까 일 끝나고 그 산길을 타고 이렇게 꼬불꼬불 집까지 가는 길이 너무 힘들었었어요. 집에서 후추를 키우고 나니까 자꾸 밖에서 일하는데 집에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그냥 보면은 좀 힘들었던 것도 풀리고 그러니까 막 되게 지쳐서 집에 갔는데 나를 막 반겨주면서 이렇게 해주는 가족이 있다는 게 되게 재밌고 좋더라고요. 이제 이거 깔아보는 거라고. 치면서 가야지. 또 저번에는 택배 사고들이 많이 나가지고 이번에는 잘 가야 할 텐데 지난번에 라이브 커머스하고 갔던 애들이 많이 깨져가지고 그래도 수박은 잘 늘었다 야. 포장도 중요해요 안 깨지게 맞아, 신선도를 안 유지하고 하는 거. 수박 전용으로 이렇게 안 움직이게 밖에서 보여야 돼. 처음 시작했을 때는 제가 이제 직거래 고객을 많이 늘리려고 편지도 쓰고 뭐 블로그도 하고 되게 열심히 좀 홍보를 했었어요. 뭐 공판장 내고 그냥 마트 내고 이런 거 참 쉽고 편하긴 한데 이렇게 소비자랑 직접 교류하고 소통하고 작년에 박람회도 되게 많이 나갔는데 계속 소비자의 의견을 듣고 수용하고 고쳐나가고 하는 것들이 저는 재미있더라고요. 아 가공까지 또 네. 하고 계시는구나. 가공 공장. 언제 쉬어요? 잘 안 쉬어요. 1년에 한 하루 뭐 이렇게 쉬는 날 한 번씩 있고. 내가 농부가 되고 나서는 그럼 내 꿈이 사라지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힘이 들거나 지칠 때 내가 맨손으로 시작했는데 조금씩 만들어져 나가고 농장이 커지고 공장이 세워지고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아, 내가 꿈을 이룬 건 아니지만 내가 꿈꿔왔던 것들이 서서히 그려지고 있구나. 내가 아직 스케치를 하고 있구나 라는 걸 느낄 때 보람을 느끼고 또 다시 정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진짜 열심히 일한다. 오미자 원액을 또 준비를 해왔다고 합니다. 오미자 원액도 맛이 정말 궁금하죠? 우리가 마시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벌써 여기 침샘이 터지고 있어요. 근데 단향하고 그 새콤한 향이 일단 나요. 좋다, 좋다. 긴장되네요. 제가 술 한잔 안 하는데. 소주 아니죠? 아니요, 이거 되게 그 오미자청 잘못 먹으면 쿰쿰하고 그 맛
텁텁한 맛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이 되게 깔끔해요, 입에서. 깔끔해요? 저희 작년에도 오미자 9월에 다 완판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올해 묵힐 일이 없어가지고 묵거나 쿰쿰한 향이 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피로 회복이 확 되는 것 같은데, 이거 맛있는데? 진짜. 역시 뭔가 잘 아시는구나. 그러니까요, 이게. 맛있네. 임료 수익이 어떻습니까? 항상 뭐 그 맛있던 그 맛이어가지고. 아, 장수에서는 매일 마시는 거 물처럼 마셔요. 난 임장 씨가 얘기할 때마다 웃음이 나와가지고 큰일 났네. 정말 얼굴 표정 하나 안 바뀌고 어떻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아니 저는 장수고 오미자는 처음 먹어봐요. 아~ 이제 문경으로 촬영을 많이 가니까 문경 오미자는 좀 먹어봤는데 어때요? 달라요? 다르죠. 차이점 달라요. 촬영하고 나면 거기 덥고 그러니까 시원하게 얼음이 타다 먹었던 거고 이건 진액을 먹는 것 같아, 진액. 진하죠. 되게 진해요. 네. 저희 뭐 다른 첨가물, 뭐 색소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들어가고 정말 오미자로 만든 청이라서. 네, 근데 여기에 첨가가 됐는데요? 안다섬 마녀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정성, 애정. 소박합니다. 와르르. 깔끔하다. 다른 오미자랑 좀 다른 게 두겸을 첨가를 했어요. 두겸이요? 네네. 소금? 네, 소금. 두겸. 오. 그 소금의 짠맛이랑 단맛이 만나면은 단맛이 더 극대화가 되고. 맞아요. 그렇다. 네. 이게 신맛이랑 만나면 신맛이 조금 완화가 돼서 신 거를 잘 못 드시는 분들도 좀 편하게 드실 수 있고. 네네. 목 넘김이나 이런 거 부드럽게 좀 할 수 있어서. 저는 현장에서 목이 잘 때, 힘들 때, 땀날 때 오미자를 마십니다. 오미자는 장수입니다. 쫄빙이 아니고 장수입니다. 장수입니다. 장수를 위해. 와, 장수 오미자. 아니 약간 공중파인데 갑자기 캠을 뚫어서 지금. 장수 오미자. 별이 다섯 개. 39,900원. 1%. 오늘 하루만. 광고 배틀이네요. 우리 레드마녀님 마지막으로 농업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궁극적인 목표, 꿈 뭐예요?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를 정했는데 정했다고요? 저는 네네 그때 그때? 17살 때 정했던 꿈 목표 궁극적인 목표를 17살 때? 네네 지금도 하고 있고 저는 이제 농업을 하면서 관광 농업의 이제 선두자가 되어가지고 이제 이후에 농업 관련된 후계 인력 양성 재단을 설립해서 이제 농업에 대한 가치를 알리고 이제 농업인들이 양성하는 일들을 계속 하고 싶다는 궁극적인 목표를 세웠고 지금도 그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요 들어오는 청년 농업인들한테 많은 정보 주고 함께 하려고 네,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부끄럽네요. 진짜 크게 될 뿐이죠. 그거 믿으세요? 사람 자기가 상상하는 대로 믿습니다. 된다. 네, 저는 되게 그런 말을 또 자주 해요. 예전에는 농촌에 들어와서 아무래도 여성이다 보니까 여자가 너 그냥 뭐 왜 이렇게 밖에서 뭐 일해? 막 이런 거 사업 왜 해? 너 그냥 빨리 시집 가서 애 낳고 살림해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아니요. 저는 사회지도 회장 할 거고 저는 항상 농사 짓 거고 저는 지금 여기서 끝나지 않고 제 공장을 가질 거고 막 이런 얘기들 스스로 항상 화근을 하시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다 그런 것들이 이뤄나가고 있잖아요. 저하고 나중에 따로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저 아주 크게 될 거라서. 아니, 말이 통하는 것 같아서. 재단 설립하면 또 뭐, 마시려고 그러시죠, 거기서. 한 잔에 달라고 하려고. 손님. 너무 데뷔하시네, 벌써. 야, 굉장히 농사를 짓는다고 해서 농사에 국한된 게 아니라 그 어떤 삶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힘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 상당히 저보다 인생으로 보면 후배님이시지만 존경스럽습니다. 너무 멋졌어요, 진짜. 앞으로도 정말 전라북도에서 또는 대한민국에서 정말 멋진 농부로 성장해 주시고 또 많은 농부들을 또 육성해 주시고 이러한 또 가치관을 더 많이 공유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할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본격 농촌 힐링 프로그램 마녀들의 포레스트입니다. 오늘 주인공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황룡 마녀 홍서연입니다. 오, 황룡 마녀.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뭔가 엄청 세 보여요. 굉장히 강력한 느낌이에요 지금. 황룡. 우리 황룡 마녀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지 영상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많이 컸네. 잘 크고 있네. 올해 비가 많이 와가지고 속이 잘 안 썩어야 되던데. 전 애호박이에요? 그냥 호박이에요? 단호박이에요. 단호박? 단호박? 아. 단호박 초록색일 때 처음 봐. 아, 이곳은 또 어떤 곳일까? 맛있게 잘 익었네. 단호박 진짜 속이 많이 있어. 그렇죠. 단호박이 네. 영양가도 많고. 그냥 익혀 먹는 것도 맛있잖아. 아, 네. 직접 재배한 단호박도 활용하고 지역에서 재배한 단호박도 활용해가지고 음료랑 떡빵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니 감가는 기계는 봐서도 호박 가는 기계는 네. 네, 호박 가는 저희가 이제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기계를 사용해서 껍질을 아. 까야 합니다. 결혼하고 남편하고 서울에서 원래 살았는데 제가 큰애 낳고 3일 만에 시아버지께서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그 당시에 시아버지께서 떡 방앗간과 참기름 방앗간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사실 이제 떡 공장 투자 비용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계속 못하고 있었다가 재작년에 이제 공모 사업을 응모하면서 장성군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제야 꿈을 실현하게 되었습니다. 뒤에는 남편분이신가요? 네, 저희 큰애 어렸을 때. 아. 네. 호박빵을 만듭니다. 우와, 오, 예뻐. 만두 아니야, 만두? 그러니까. 저 이렇게 묻힌 거는 뭐예요? 단호박 가루예요. 단호박 네. 가루.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자리 잡은 곳이 황룡이에요. 근데 황룡은 노란 용을 뜻하는데 그 노란색을 표현하고 싶은 게 저의 이제 기본적인 목적이었고 그러다 보니 적당한 농산물을 찾다 보니까 단호박이 딱 노란색이면서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호박을 활용해서 떡과 빵 그리고 음료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아, 찰떡이긴 하다. 네. 상당히 옐로시티고 네. 단호박. 황룡광은 누렇죠? 네. 색깔이 다 맞네. 그 우리 황룡마녀님께서는 시아버지의 병환을 네. 계기로 해서 남편의 고향 장성으로 내려오셨는데 내려오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제가 2010년에 내려와서 지금까지 네. 살게 되었어요. 이렇게까지 오래 머물 계획이었어요? 그건 아니었죠. 처음에는 이제 아버님이 편찮으신 것 때문에 얼떨결에 내려왔었고 네네. 사실 아버님이 이제 쓰러지셔서 방앗간 일도 운영하기가 어머니 혼자 운영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이제 남편이 그런 결정을 하고 사실 처음에는 3년만 살아보자 이랬거든요. 아, 그걸 꼬셨네요 그렇게.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자꾸 꼬셔 3년 단위로 이렇게 네. 꼬시더라고요. 네, 3년 단위로 꼬시고. 네. 그 빵을 만드실 텐데 원래 빵 잘 만들었어요? 빵 만드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내려와서 이제 좀 장성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도 많이 배우고 제가 개인적으로도 좀 공부를 하면서 이제 빵 만드는 기술을 습득하게 되었습니다. 떡 만들고 음료 만들고 이게 시행착오가 분명히 있잖아요. 엄청 많았죠. 올라가야 되겠다 그런 네. 적 없어요? 사실 이제 둘째까지만 해도 서울로 다시 올라가서 저의 이제 전공을 살리고 싶은 욕심이 있었어요. 근데 셋째가 딱 생기고 나서부터는 포기를 마음속에서 하게 됐어요. 네, 셋째 전공. 아이를 키우고 전공이 뭐예요? 원래 전공은 이제 도시계획학을 했었어요. 아, 도시계획? 네. 제가 그 전공인데. 아, 네. 도시계획 하더니 여기가 있어요. 네. 나도 이상하네. 이상하네. 왜 여기 지금 도시계획 네, 네. 아. 서울에서 원래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이제 일을 하고 있었죠. 빵 만드는 거 어려우니까 사실 뭐 몇 번 실패하다 보면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 법도 한데 그런 순간은 없었습니까? 너무 재밌는데. 아 재밌어요. 네. 아 이건 천성기구나 보면. 그 뒤늦게 재능을 발견한 거네요. 그럼. 네, 고민하고 연구하는 걸 저 나름 되게 즐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고 이제 거기서 또 다른 거를 또 고민하는 게 좀 저에게는 기분 좋은 스트레스인 것 같아요. 뭐야 과일 바구니 같아. 네. 오 너무 예쁘다. 속는 줄 알았어요. 속는. 네. 복숭아. 아 방금 나와서 따끈따끈해요. 진짜 진짜 따끈따끈하네. 근데 떡이야? 우와. 우와. 빵이에요 빵. 오. 나 진짜 뜨거워. 밀가루 전혀 안 들어가요. 밀가루 안 들어갔어요? 대박. 어때요? 제대로 사과 맛 살리려고 엄청 모양 너무 잘 안 달아줬네? 그죠? 많이 안 달아. 진짜 안 달아서 너무 그 단맛을 잡으려고 얼마나 있었는지 너무 담기 싫으니까. 자. 아, 빵이 진짜 쫀득쫀득하다. 쌀로 만들었습니다. 쌀로? 아, 진짜? 네. 그럼 저기 호박은 몇 프로나 들어가 있어요? 한 70%가 다 호박이라고 호박이에요? 생각하시면 돼요. 호박빵이네? 네. 와, 진짜 많이 들어갔다. 호박빵 어때? 사도 안 달고 너무 맛있어요. 호박 풋내나 혹시? 아니 하나도 안 나요. 풋내 1도 안 나요. 열심히 연구한 보람이 건강에도 좋을 것 같아요. 대박이야. 건강에도 단호박이 한 통이 다 여기 들어가 있는 거 같은 느낌이에요. 애들도 잘 먹을 것 같아요. 너무 야무진 거예요 첫인상이. 근데 말을 하면 할수록 진짜 야무지네. 그랬고 더 깊게 알게 되면서는 속이 따뜻하구나. 정말 성공했으면 좋겠다. 전에는 저희가 직장 생활이 새벽에 밤 12시에 출근해갖고 9시에 오는 직업이었거든요. 지금은 항상 24시간 붙어있죠. 그래서 부부이기도 하지만 동지라고 생각합니다. 동반자. 동반자. 네. 그래서 항상 24시간 얼굴을 보면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분 주로 어떤 일 하세요? 남편은 이제 떡과 기름 그리고 이제 사실 단호박 손질 같은 건 힘들어서 그런 건 이제 제가 다치지 말라고 본인이 꼭 해주시는 거예요. 댄스 보나요, 그럼? 이제 10년 다 됐죠? 10년 전에. 15년. 어? 15년도 넘었지, 17년 전이지. 와. 알았지. 17년 전에 알았네. 댄스 스포츠에서 덩어리에서 만들었죠, 덩어리에서. 사실 첫눈에 반하진 않았어요. 서로 싫어했죠. 서로 싫어했죠. 네. 나중에는 어느 순간에는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되겠다는 게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작업을 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자리에까지 와 있습니다. 남편분께서 이 방송 나가고 나서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아, 인터뷰에서. 부부싸움. 자, 우리 황룡마녀님께서 만든 빵 어떠셨어요? 눈으로만 봤는데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더라고요. 먹어보고 싶죠? 네. 먹어보고 싶어요? 네네네. 네, 네. 갖고 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종류가 뭐예요? 지금 사과빵하고 호박빵. 제가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이렇게 있으면 짜잔 이게 다 호박인 거죠? 네, 호박. 호박으로 만들었어요. 70%가 들어가 있고. 자, 네. 우리 김인상공 출동 한번 해야죠. 자, 자.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네. 맛있어? 야. 이게 엄청 맛있네. 떡에 더 가까운 식감? 맞아요. 쫀득함? 네. 겉에 호박 가루를 묻혔잖아요. 네. 여기서도 약간 그 풋내가 날 법도 한데 안 나고. 네. 진짜 맛있네요. 자, 이제 사과, 사과. 자, 우리 임유숙기님 김이상공으로 자 사과빵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어, 속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오, 과연 사과가 이렇게. 속은 이렇고요. 네. 사과 향이 정말 많이 납니다. 네, 자, 드셔보세요. 그 알맹이가 되게 쫀득하고 사과가 씹히고 아삭아삭하고 뭔가 달콤하고 당연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다른 얘기 해주세요. 이게 밀가루가 안 들어가니까 속이 편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냥 몸에 좋다는 느낌이 확 들어요. 사과가 씹혀서 너무 좋아. 앞으로 시식을 할 때는 이런 거 좀 주로 시식을 좀 시켜주세요. 배도 부르고 맛있고. 좋아하시네. 엄청 좋아하죠. 왜 남편분이 안 하시고 저걸? 아니 이제. 제가 남편이 바쁠 땐 제가 해야 되는 순간도 있고. 굉장히 힘들어요, 저거. 네, 쉽지 않습니다. 네. 체험하는 손님들이 오면 띄워놓는 공간인데 이렇게 잔디가 좀 많이 길어서 관리를 해줘야 돼요. 자격증이 굉장히 많네요. 네. 체험놀이 전문 자격증도 받으셨고. 대박. 거기 잔디밭은 카페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편하게 쉬고 놀고 할 수 있는 떡매치기 놀이도 하고 뛰어놀고 이제 강아지도 데리고 오신 분들한테는 이제 그런 힐링의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오, 덥다. 안녕하세요. 잘 계셨죠? 아, 그럼요. 아, 시원한 거 뭐 하나 좀 봐요. 아, 그니까. 내가 그 단호박으로 만든 음료 준비했어요. 아, 네. 누구예요? 기농 시기가 비슷한 동지라고 해야 되죠. 아까 그 말했던 아 이게 단호박? 커피가 아니라 밥처럼 먹어도 되겠다. 이거는 뭐예요? 이거 단호박 빵하고 네. 사과 빵인데 한번 먹어봐. 이것도 오. 내가 고소하다. 고소해. 우리 진짜 예전에 참기름 짜던 시절에 있는데 이거 되게 혼자서 딱 개발하고 이렇게 가는 거 보면 진짜 너무 부러워 지금. 어? 불과 15년 전이잖아. 15년 전에 우리 요만큼 진짜 했었을 때 생각하면 농업에 대해서 전혀 모르던 사이다 보니까 서로 알아가고 또 서로 모르는 거는 물어가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누구보다 되게 친해졌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서로 집사람들끼리도 이제 형수님하고 만나고 궁금한 거 있으면 놀러와서 하룻밤 자고 가고 또 물어보고 술 한잔하고 고민거리 생기면 또 털어놓고 얘기하고 뭐 그러면서 벌써 15년이 지나왔죠. 근데 색감이 너무 예쁘다. 노란색. 저 동네 저게 랜드마크인 것 같아요. 네. 나중에 오더라고. 한 열 명 정도는 아침부터 저희까지 하고. 어? 아, 치킨도 혹시 노란색이라서? 남편 동생들입니다. 아, 시동생들이요? 네. 가까이서 다 모여 사는 거죠? 네, 다 1분 거리에 살고 야, 있어요. 자주 만나요. 재밌겠네, 진짜. 우리 세빈이 노래 많이 늘었는가 한번 들어볼까? 네. 그래, 한번 해봐라. 이번 달에 대회 나갈 수 있나 없나 엄마? 대회 나가자 진짜. 실전 없이 바로 가. 뭐야? 어머. 왜 이렇게 잘해?
아니 그냥 재롱장치 수준이 아닌데요? 재롱장치인데? 상황에 의해서 귀농을 하게 되었지만 귀농해서 살다 보니까 오히려 새 아이를 더 자유롭게 키울 수 있고 농업과 창업을 하면서 더 다양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들이 이곳에서 더 많은 꿈을 꾸고 그 이후에 후손들까지도 여기서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사업체를 만들고 싶은 게 저의 꿈입니다. 오, 너무 멋있다. 공간도 너무 예쁘고. 멋쟁이야, 멋쟁이. 네. 황룡강. 네. 멋있다. 황룡강이 저렇게 멋있대. 제가 아이들이 자전거 같이 타면 좋아하기도 하고 저도 좀 답답하고 이랬을 때는 자전거 타면서 좀 속을 뚫고 이럽니다. 요즘 가족들이랑 함께 있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좀 답답했던 지금 가족들이랑 함께 자전거 타는 것 같아요. And I know that I'll be home. I'll go home. Let the bad times roll. Cause I'm with you and you're with me. Let the bad times roll. Cause we're together. And that's all that matters to me. Yeah. 거의 그 완벽한데요 지금. 네. 귀농하길 정말 잘했다. 딱 들은 순간. 저희 아이들 볼 때죠. 네, 그러니까 사실 서울에 살았으면 남편하고 지금까지 같이 살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왜냐하면 이제 남편은 새벽 1시에 출근하는 직업을 가졌었기 때문에. 새벽 1시에 나가요? 네. 들어오는 게 아니라? 네. 와. 근데 저는 와요? 새벽 1시에 퇴근하는 직업을 가졌어요. 완전히 반대였군요. 그럼 못 만나네. 네. 어떻게 보면 결혼 생활이 지속적으로 되지 못했을 텐데. 꿈이 없죠, 사실은. 네. 근데 저희가 내려오고 나서는 진짜 24시간 붙어 있다 보니까 그 덕에 이제 새 아이도 얻게 되는 거고. 네. 만약에 서울에서 성냥갑이라고 저는 표현하거든요. 그렇죠. 아파트 좋다. 같은 경우는. 근데 거기서 살았다면 뭐 아파트 하나 살려고 되게 막 힘들게 살았을 것이고, 예, 근데 지금의 환경이 훨씬 더 저희 아이들이나 저희 가족들한테 당연하죠. 좋은 환경이고 또 행복한 삶이기 때문에 이 자체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느껴져요. 네. 창업을 좀 한번 해보고 싶다 또는 귀촌 생활을 또 꿈꾸고 있다라는 부부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런 분들에게 조언 한 말씀 해준다면? 귀촌이나 이제 귀농을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뭔가 이렇게 계획을 정말 세우고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정말로 이게 진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점검을 해보시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여유 자금 그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금 이런 것들을 잘 검토하셔서 네. 체계적으로 준비하셔서 귀농하는 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귀농은 일단 대찬성이죠? 정말 찬성이죠. 내려오시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진짜 젊은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이제 시골에서는 열심히 하고자 하는 사람이 필요한 상황이고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는 또 기회를 그만큼 주는 곳이기 때문에 맞아. 저는 정말 하고 싶으시다면 정말 적극적으로 귀농을 해서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귀농해서 옆에 자리 잡아가지고 호박빵 똑같이 만들어도 돼요? 일단은 잠깐 긴장하죠. 그건 생각 못했죠. 네. 아, 네. 예리했죠. 네, 똑같이 만드셔도 돼요. 왜냐하면 사실 그렇게 했다는 자체가 인기가 많아서 찾는 그렇죠. 사람이 많아졌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자체만으로도 긍정적으로 대응했어요. 마음이 네. 너무 넉넉하죠. 이미 우리 황룡 마녀님은 황룡강처럼 이렇게 넓은 마음가짐을 이미 갖고 있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앞으로도 그 마음 더 많이 넓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응원해요. 네, 감사합니다.
conexión de corazones rotos.